4일 차입니다. 네, 60대 중년 여성분의 두피 영상 4일 차입니다. 네, 저녁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라 하루 종일 생활을 하셔서 두피 상태가 이제 근데 확실히 힘이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부풀렀어. 전에는 이렇게 쫙 붙었었거든요. 이게 힘이 딱 생겨가지고 이게 풍성해졌어. 머리 색깔도 많이 좋아진 것 지금 매일 찍으니까 이게 큰 차이가 없어서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첫날하고 마지막에 한달 정도 보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날것 같아요. 네, 4일 차 두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제 탈모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되시고 이 사례를 토대로 이제 주변에다가 이제 홍보하셔가지고 이제 수익을 올리시면 더 행복해서 머리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도 점점 많이 알아지니까 하나하나 알아지니까 유튜브 채널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본인이 집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시다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자료를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아주 풍성해져서 아주 제 마음이 다 흐뭇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전에 얘네들이 이렇게 쓸려가지고 이렇게 착 이렇게 예, 참 달라붙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완전 섰어, 붙습니다. 스스로. 이런 느낌. 제가 손을 만져보고도 딱 느껴져, 이게. 내 동생이 그렇죠. 탄력 있어. 예, 달려. 볼륨이 생긴 거죠. 이 머리 따지면. 이번에는 한번 옆쪽을, 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예, 몇 렙이냐면은 473. 근데 이 탈모도 신경 잘 쓰면 돈을 아낄 수가 동상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을까? 이 탈모도 가발 사지.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모발 이식하면 몇 천만 원 수술비 들지. 그치? 예. 그리고 본인 어디 가서 뭐할때 위축이 돼서 자신감 떨어지지. 자신감 떨어진 사람들하고 또 일도 잘안 하려고. 아우, 보기 좋네. 저 봐요, 저게. 막세 개씩 막 나이 있죠, 그쵸? 네, 아. 흐뭇해지는 사람 마음이다,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머리를 못 보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못 보니까 에이, 설마, 설마 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도 충격 먹고 진짜 밤잠을 설칠 정도였으니까. 정수리가 많이 빠지니까 네. 거기만 또그왜 가발 그렇죠. 해가지고 부분 부분가발을 가발 예. 해갖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스트레스 많단 말이지. 받아요. 그것도 막 어디가다 또 날아가고 떨어지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벌써 힘이 확 생겨가지고요. 보세요. 이게 정수리 쪽인데 이게 이게 딱 꺾어진 게 별로 없잖아요. 예. 전에는 상당 부분 이렇게 벽을 이렇게 바람에 쓸려가지고 눕혀져 있듯이 했는데 봐봐 요 음악 지금 저쪽에는 수북하게 나오니까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얘도 더 신이 나는 거야 뭐다 뭐가 근데 혼자 솔로로 그냥 딱 있으면 언제 날아갈까 혼자 싶으니까 예 불안해가지고 쓰러지니까 예 근데 받쳐주는 게예 있으려면 옆에 이렇게. 예, 서로 의지하니까 예. 어이.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여기 정수리 부분인데
정수리가 대부분 보면은 네. 머리들이 많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